야, 너희는 그래서 너희들은 용돈을 이제 받잖아요. 용돈을 받는 수동태잖아요. 저는 누동태거든요. 내 지난번에 얘기 안 했나? 우리 집 꼬맹이? 우리 집 조카 꼬맹이가 있는데. 쌤이. 어? 뺏어오면 돼요, 저. 뭐? 어, 이제 내가 이제 뺏김을 당할 차례예요. 우리 조카 기현 승열이라고 있어. 우리 여자아이 조카인데 9살. 그래서 예전에 아, 김선생 많이 받을게요 이렇게 하면은 아, 좋지. 그러면은 아유 그래 하면서 천 원짜리 한 세 장 주면은 되게 좋아해. 근데 평상시만 했으면 갔거든요. 얘가 지금 이제 9살이야. 그러니까 이번 설날에 선생님 많이 받으세요 한 거야. 그래서 아, 귀여워 해서 그래 지난번에 더 줄게 해서 5천 원 주니까 이거 말고 노란 거 그래서 그래 누나 거 그래 알았어 해서 어 이제 태그 이하이 있는 5천원짜리 줬죠. 얘를 줬어. 얘를 주니까 아 이거 봐 이거 여자 참해 주시면 됐어. 아니 그런데 솔직히 5천원 야 9살이잖아. 아 솔직히 얘들아 너희들 9살 때 생각을 해봐. 너희들 9살 때 설날 때 새해복 아 돈 생겼던 거 받는 거 썼어요? 지금 안 써? 어? 저축해놨어. 좋아. 좋은 버테크 좋아요. 오케이? 선물 썼어요? 네. 아우 진짜? 예. 아니. 당일제 카드? 어 우리 군대도 써. 선인대는 포켓몬. 아 여튼 아 내가 어렸을 때는 여러분들 돈 많이 줘봤자 다 어디로 가냐면 우리 엄마한테 갔어. 엄마가 맨날 하는 거 너의 미래를 위해서 저축해줄게. 그 다음에 희망이 유연해져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 진짜 뜯겼어. 그래서 내가 5만원짜리를 한 장 주니까 아이 삼촌 하나밖에 안 줘? 요즘에 무서워요. 5만원짜리 아니야. 그래서 두 장 주니까 3,4명으로 가더라고. 그래서 누나한테 물었어. 누나 애가 무슨 짓을 했길래 벌써 돈에 대한 개념을 안 해. 비교를 좀 시켰지.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설날이 되는 게 무서워요. 설날 혹은 추석이 되는 게 무서워. 이거 할머니도 받을 수 있잖아요. 뭐? 이거 받을 수 있지 않았어요? 아니 이제 내가 드려야지. 쌤이 드려야지. 자, 이게 어른이란 거야. 자, 여러분, 여튼 지금 여러분 내가 괜히 불안할 수 없는데 얘들아 하나 좋은 습관 하나 알려줄게요. 좋은 습관 하나 알려줄게. 여러분 대리가 보시면요. 내가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왜 자꾸 단어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얘기한다 알겠죠? 다른 말은 무슨 패러다임입니다. 단어만 알고 있어도 해석은 잘 돼요. 알았죠? 단어만 알고 있으면 돼.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어? 내가 얘를 모르겠어 라고 나와있으면 여러분들 모르겠다 그냥 바로 접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습관 들이세요. 여러분 여기서 컨트롤 레이트가 한국어 뜻에서 볼까요? 무슨 뜻이야? 그렇지 배려. 알았죠? 배려하는 거죠. 그러면은 아 얘가 얘 뜻이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표시하면서 혹은 적은 게 제일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았어? 알았니? 자 우리 첫 번째 하는 게 여러분 우리 얘가 지금 막 여기 명령만 왔던 기억나죠? Take out a piece of paper. 종이 꺼내세요. 적으세요. 네가 좋아하는 모든 걸 적으세요. 어? 종이가 막 적어라 했던 게 주제였지 얘들아 맞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이 몇 번이야 소원? 자, the importance of writing down your dreams. 네 꿈을 적는 거에 대한 중요한 거래요. On a piece of paper. 종이에다가 적는 거. 알았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패러프레이징해서 낼 건데 그래서 누구누구 지난 거예요. 그래서 유반이어를 계속 많이 내고 얼마든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 냉철하게 얘기할게요. 데뷔하는 건 언제 데뷔할 수밖에 없어? 평소 단어 외우는 거에서. 알았어? 선생님 시험 때 잘 외우면 되지 않나요? 아니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몇천 개를 요구를 하는데 시험 때 그 몇천 개 다 외워줄까요? 평소에 알았어.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스트레티지 여기서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이니? 그렇지 얘들아 공문서 정확히 하면 잘했어요? 전략이구나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도 모르는 거 있어 나한테 물어보시라고. 하나님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아 죄송합니다 공문서 100원을 안 뽑아드렸네요. 지금 뽑고 있으니까 좀 이따 드릴게요 바로. 자 그래서 같이 하면 여러분들 지금 채점한 거 내가 한거 맞는지 틀린지
같이 한번 스폰서 봐. 자, 캠페인 건 아니야. Floating in your head. 좋은 생각을 지금 떠돌게 유지하는 건 네 머릿속에 떠돌게 유지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있네. Keeping mind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개냐? 동명사가 됩니다. 동명사는 준동사라 했으니까 기억나니? 준동사니까 동사가 성질을 가진다. 목적어, 목적격 보고 나온 거 보니까 여러분 이게 몇 형식이에요? 그렇지. 5형식의 개념을 가진다. 알았어? 알았니? 자, 그래서 목적어, 목적격 보고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얘가 형체가 좋아해서 is a great way. 자, 훌륭한 방법이야. 왜 보호해요? 왜 보호야? 우리는 왜를 알아야 돼? 주어랑 무슨 관계야? 주술 관계고 유지 네 머릿속에 좋은 생각 떠돌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라는 똑같은 방법이죠. 맞죠? 이럴 때는 내가 뭐라고 그랬어? 목적 아니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to ensure. to ensure 내가 am 나와 있어. 왜 am이죠? 그렇지! 명사를 수식하네! 봐봐!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해됐네. 이해됐어? 공부서 이해하면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ensure that they won't happen! 그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하는 명 방법이다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 자, you will have a reminder and motivator! 이렇게 해서 너는 상기시키고 동기 부여하는 것은 달리 될 거래요! To get going on those things!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시작하게 해주는 게 하나 있네! 자, 여기서 이 토론 정사는 여러분들 왜 AM이죠? 그런 것들을 시작하게 해주는 상기시키고 동기부여하는 것을 가지게 된다. 어? 명사 꾸며졌네? 명사 꾸며졌다 이게. 알았어? 자, 그 다음에 That are calling you. 그런 것들을 시작하게 해주는. 자, that 나와 있네요. that 나와 있고 이 전체가 AM으로 꾸며주고 있습니다. 무슨 경험이 되겠어? 기초가 빠졌네? 네, 주격하게 되겠어. 알았어? 관계되면서 평균에서 전리되어 그런데 AM입니다. 적용하면서 봐야 되죠. 알았어. 자, and you also won't have the drum. 그래서 너는요, 아, burden. 아, 드럼이지. 자, 너는요, 그러한 부담도 갖지 않을 거야. of remembering all of them. 그 모든 것을 기억하는 그런 것들을 안 가질 거다 해서 마무리됩니다. 됐니? 자, 그 다음 뒤에서 볼게요. 자, 뒤에서도 보시면은 Practically, anything of value requires we take a risk of value or being rejected. 그래서, 자, 우리 기억나나? 가치 있는 것들은요, 뭐를 필요한다 그랬어요? 실패에 대한 위험이나 또는요, 거절당할 위험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맞지? 얘네가 이렇게 있어야지 위험한 것을 우리가 감수해서 더 좋은 거를 취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오늘 명언을 봤거든요. 얘들아. 높은 곳은요, 높은 데 올라가면 원래 위험하죠. 그래야, 근데 위험해요. 원래 위험한, 원래 높은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도 올라가서 옥상에 와서 약간 이런 것도 되게 위험하죠. 근데 그렇게 해야 좀 높이 갈 수가 있어요. 아, 그렇다고, 얘들아, 나만 이제 이렇게 하는 얘기 아니야, 지금? 그리고, 아, 또 내가 명언을 들었는데, 얘들아, 살다 보면 힘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노력을 했는데 안 나올 수 있어요. 안 나오고 그럴 수 있는데 얘들아 근데 그럴 때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게 위기라고 하죠? 이거 합성어입니다. 뭐라고 뭐라고 합성어예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예요. 위기일 때 위험할 수 있어요. 위험할 때요 여러분 어떻게 기회가 옵니다. 연이요 여러분 연이라는 게 나는데요 얘가 제일 언제 잘 나냐면 역풍이 제일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 수 있어요 살다 보면은요. 그런데 그런 순간마다 극복해서 나아가면 엄청난 기회가 되는 거니까 기회가 왔다 생각하고 다니세요. 알았니? 자, 그래서 여튼 그거를 조금 일면 성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 인카처럼인데, a person who, 블라블라블라, can learn anything. 아무것도 못 배웠네요. 그럼 얘가 위험을 감수해야지. 아까 전에 가치는 걸 얻는다 그랬어요. 얘들아, 맞죠? 그러면은요, 못 배운대요. 그러면은 위험을 얘네 감수한 거야, 안 한 거야? 감수? 안 한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답 3번 Never take on new challenge. 새로운 도전에 응하십니다. 알았니? 이해했어? 자, 그 다음 뒷장 마지막으로 볼게요. 자, 천리피터 한 번은 못 접니다. 여러분들 천천히 수정하실래요? To take risk. 위험을 무슨다는 것은요 means 의미입니다. You will succeed sometime. 이렇게 해서 언젠가 성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대요. 뭐? Never to take risk.
위험을 쓰지 않는 것은요 means 의미합니다 that you will never succeed 이렇게 해서 네가 성공하지 못할 것을 의미하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볼게요 to 부정사가 뭐뭐 하는 것은 있는 이가로 해석이 되면은요 맞죠? 있는 이가로 해석이 되면은 내가 아 얘가 주어구나 그래서 to 부정사가 주어가 되면은 동사 뒤에 s를 붙인다 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얘들아 to 부정사는 준동사네요 준동사 부정할 때나 내가 앞에다 뭐 붙인다 했어? to 부정사 앞에다가 나시는 내버 그래서 내버 붙인다 따라올 수 있니? 따라올 수 있어 자 그래서 영문을 쓰지 않는 게 의미하는 게 that you will never succeed 네가 성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그래서 자 마지막 좀 밑에 볼게요 life 삶은요 is filled with 차이대요 with a lot of risks 많은 위험과 challenges 도전으로 차이대요 and if you want to get away from all disease 이렇게 해서 자 이 모든 것을 벗어나게 버린다면요 you will be left behind in the race of life 인생이나 경제에서 뒤쳐지게 될 거예요 어? 자 우리 일단은 삶이라는 게 여러분 얘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데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앞에는 명사를 수식을 안 해요 그러면 뭐야? ADM이야 그러면 ADM이야 명사 없잖아요 앞에 들어갔지? 두 번째 and if가 들어가 있네 만약 네가 이러한 것을 도망가고 싶다 한다면 ADM인 이유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어요 만약 뭐뭐 한다면 해주시고 얘가 없어져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 구여절이야 구여절이야 주어동사 있잖아 구여절이야 절! 절이죠? 없어져도 상관없는 거 부사죠 그래서 부사죠 알았니? You will be left behind 너는 뒤쳐지게 될 거래요 In the race of life 인생이라는 경주에서요 인생이라는 경주에서요 두 개 이상의 변화가 사는 부사 들어가겠네요 구와 절 맞죠? 그러면 얘는 뭐야? 구여절이에요 구 그렇죠 구인데 추상적인 경주라는 장소예요 맞죠? 추상적인 장소야 머릿속에 있는 거 장소네요 시간 장소 이런 건 좀 더 두드러났다는 거 맞죠? 부사 그래서 부사 보이네 이해하면서 들어야 돼요 알았니?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한 거요 지금 제가 정답 좀 이따 드릴게요 아 그리고 오늘 지문 읽는 거 단어 시험 보는 거 다 몰랐었니? 몰랐어? 알고 있었어? 잠깐 휴전 괜찮냐? 졸려 졸려 너무 그 표정이네 괜찮아? 몰랐어요 오늘은 지문 읽는 거 편을 다 쓰고 있습니다 알았어 오늘은 처음이잖아 오늘은 처음이잖아 대신 정비도 써야 돼 얘들아 알았어 그리고 대신 다음 초 관련해 우리가 4-7 난 분명히 고지를 했어요 그리고 4-7 제가 또 나눠줬죠 거기는 단어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얘들아 옛날에 내가 지문 읽는 거 단어 잘 안 줬어요 덩어리 주지 않았었어? 안 줬나? 있죠? 있잖아 저기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만 쉬었다가 진행할게요 조금만 쉬고 오세요 화장실 갔다 와서 물건 지금 갔다 와 오케이 우와 오케이 찍히고 있네 자 조금 전부터 한번 볼게요 It comes tough to settle down to study when there are so many distractions 어? 자 여러분 한번 표시해 볼게요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녀석이긴 하지만 자 A 동그라미 2 동그라미 뭐 떠올려야 되죠? 가짜 주어, 진짜 주어입니다 자 여러분 가주어, 진주어 쓰는 이유 가주어, 진주어 왜 쓰죠? 왜 쓰죠? 주어 그렇죠 영어는 주어 긴 거 좋아해 싫어해? 싫어한다고 했어 자 그럼 가주어, 진주어 쓰는 거 우리 간단하게 좀 봅시다 가주어, 진주어 쓰는 거는요 가짜 주어, 이시라는 녀석 관계와 진짜 주어 쓰는 게 투부 정사 있고 또 하나 더 뭐 있죠? 대절이 있으면 대절 얘네들만 가주어 진주어를 쓰는구나 계속 반복해서 봐야 돼요 여러분들 정확한 동문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해놓으면 자 그래서 it can be tough 우리 그냥 써자 어떨 수 있대요 힘들 수가 있대 to settle down 어?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처음 알아요 진주어 여기서부터요 죄송합니다 여기서부터 자 되게 힘들 수가 있는데 뭐가 힘드네요? To settle down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어, 전념하다란 뜻이요. The study. 공부에 지금 생각할 전념하기가 힘들 수가 있대. 뭐가 있대? When there are so many distractions.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얘가 ADM이며 두 개 이상의 단어와 상의 품사 역할을 하고 있고 시간, 장소, 이유, 방법 중에서 장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뭐가 있을 때? 자, there are so many distractions. 자, 여러분, distraction 얘는 무슨 뜻이니? 자, 모르는 거 한 번 더 봅시다. 자, 우리 distraction이라는 게 밑에도 나와 있지만 얘가 마음을 산만하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산만하게 하는 걸 distraction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이 트랙트라는 단어가요. 트랙트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뭔가 끄는 거거든요. 공사전에 트랙터라고 하는 거 본 적 있죠? 단어 중에 제일 먼저 attract는 무슨 뜻이야? attract? 그렇죠. 매혹하다. 내 쪽으로 이렇게 몰아간다. 근데 얘들아, this가 들어가 있네? this는 뭐예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렇지. 사방으로 다 끌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을 산만하게 해준 거야. 알았어. 자, 그래서 그럼 첫 번째부터 잡을게요. 여러분들, 지금 첫 번째에서 잡은 게 산만하게 하는 거죠? 산만하게 하는 것이 많으면은요, 많은 자체야. 자, 많으면은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잘할 수 있대, 없대? 없다. 공부에서는 지금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첫 번째 있는 걸 잘 잡아야 돼. 아, 지금 공부에 대해서 지금 마이너스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지금. 따라올 수 있어. 자, 이제 조금. 자, 끊어드릴게요. 자. Most young people.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like, 좋아한대요. 뭘 좋아요? To combine a bit of homework with quite a lot of instant messaging, chatting, 그 다음에, chatting on the phone, updating profiles on social network sites, and checking emails.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 결합을 하는 건데, 자, 투부정사네요. 숙제들을, 약간의 숙제들을 결합을 한대요. 뭐랑 결합하는 거야? 자, with 이해가 나와 있는데요. with 이해가 있을 때까지가 ADM입니다. 자, 이거랑 결합하는 건데, 꽤 많은 즉각적인 메시지냐, 메시지 하는 거야. 메시지랑 결합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on the phone. 핸드폰에서. 업데이팅. 자, 뭔가 업데이트한데, 프로필을 업데이트한데, on social network sites. 이렇게 해서 SNS에다가 프로필을 업데이트하고요. And checking emails. 이메일을 체크하는 것과 결합을 하는 걸 좋아한대요. 따라할 수 있어? 그럼 얘들아, 여기서 볼게요. 내가 아까 여기서 디스트랙션 잡았어. 얘가 첫 번째 산만하게, 이 밑에 산만하게 하는 게 뭐예요? 산만하게 하는 게 뭐죠? 그쵸, 미리 위하래. 알았어? 아, 선명하게 하는 게 메시지. 여러분 공부하는데 메시지라고. 채팅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업데이팅 프로필. 그 다음에 이메일 체크하는 거. 이해되고 있어? 여러분 연관시켜서 봐야 돼, 연관시켜서. 자, 그럼 결국에 지금 여기서 젊은이들이죠? 선생님 같은 사람입니다. 젊은이들이 공부할 때 뭐 한다고요? 공부할 때 다른 핸드폰으로 하는 거, 뭐 다른 것들, 다른 것들이랑 같이 한다고요. 이 다른 것들이 뭐예요? 산만하게 하는 것들과 같이 많이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럼 얘들아, 당연히 공부가 잘 되는데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이제 적고 있어.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well, it may be true that you can multitask and focus on all these things at once. 자, 우리 와이비아가 나 있는데, 여러분, 와이비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자, ADM 표시해주시고. 여러분, 여기서 이 와이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와이를 한번 적어봅시다. 우리 와이비아라는 게 약간 뜻이 두 가지가 있거든. 첫 번째 무슨 뜻이 있니? 선생님처럼? 그렇지. 동안, 선생님. 자, 뭐가 동안. 알았죠? 동안, 동안이 있지만 또 뭐가 있어? 어머니 반면에 뜻이 있어.
근데 이거 어떻게 구분하나요? 해석을 통해서. 정 해석을 통해서. 자, 안에 또 볼게요. It may be true. 자, 아, 좋아요. 자, 사실일 수가 있대요. 뭐가? 자, 데디아가 나오는데. 어, 데디아. 어, 데디아가 자, 저기서부터 어디까지 쫙 해주면 뒤에 끝까지가 데디아가 지금 진짜 좋아요. 아,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막 가져온 적 또 나왔네요, 지금. 맞죠? 자, 사실이게요. 네, you can multitask and focus on all these things at once. 이렇게 해서. 자, 힘들어 나오는데. 너가 지금 뭐 할 수 있대? 너가 멀티태스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집중할 수 있대요. 집중할 수 있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데 한 번에 집중할 수 있어. 있지만 try to be honest with yourself. 자, 한번 시도해보래요. 뭐 하는 걸 시도하는 거야? 네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는 걸 한번 시도해보라고 말했어. 그럼 얘들 여기서 와이 무슨 뜻일까? 동안일까? 반면일까? 자, 앞에 잘 보세요. 너가 숙제를 하면서 결합을 하는 게 이런 많은 것들이 다 결합을 해. 자, 그게 사실일 수가 있어. 그럼 동안이야, 반면이야? 네, 반면입니다. 반면이야. 해석을 해야 돼. 자, 아, 여기서 얘 반면의 뜻이구나. 자, 그러면 어떻게 하래? 어, try. 동사를 시작하네요. 무슨 문? 명령문. 명령문이면은 일자의 지정이 나오기도 웃겠다. 맞죠? 그래요. Try to be honest, honest with yourself. 야, 한번 솔직해져. 자, 문제는 여기서 나와 있는 게, 그래. 이제 이 다른 것들을 하는 게, 너, 그래. 멀티 태스킹 할 수 있어. 멀티 태스킹 하는 게, 그래. 가능할 수도 있지만, 가능할 수 있는데, 있지만, 한번 어떻게 해. 정직해져봐. 정직해지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얘는 멀티 태스킹에 대해서 잘 생각해봐라. 잘, 이거, 괜찮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까고 있는 거예요. 멀티태스킹에 대해서 까고 있는 거죠. 까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알았니? 자, 그럼 또 볼게요. 자, it's most likely that 이렇게 해서 자 앞에 아, 짜주어 수업 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이건 내가 보기엔 동사할 숙제가 줄어들 것 같은데. 자, It is most likely. 자, 뭐 할 것 같아요? 데리아 나왔네. 데리아. 우리 끝까지가. 어, 잠깐만. 끝까지 가네. 자, 베스트까지네. 베스트까지 얘가 진주입니다. 자, you will be able to work best. 했어. 자, 뭐 할 것 같아? You will be able to work best. 했어. 자, 표시해 주시고요. 자, 뭐 할 가능성이 커? 지금, 어, 너가. 어, if 이하고 한번 봅시다. if 이하. 자, if 괄호 열고요. if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가주시냐면, 저기 끝까지 다 가주시는 ADM. 어, 선생님, 나 이거 세팅을 했거든요. 죄송해요. 세팅을 했네, 저쪽. 계속 움직이세요. 자, if you concentrate on, 너가 만약에 집중한다면, 너의 공부에 집중한다면, 자, But alone yourself, 너 자신한테 허용한다면 이제 원래 regular breaks every 3 minutes or so to catch up all those things on our pastime. 아마 여기 기가 여러분들이 해석이 잘 안 됐을 거야. 당신한테 허용해 준다면요. 자, 당신에게 뭘 허용해 줘요? 자, 잠시 30 정도의 휴식 정도를 허용해 준다면 or 또는요. 자, 여러분 앞에 하이픈 하이픈 동그라미 하이픈 나오면 여러분이가요 앞에 부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정기적으로 휴식을 주는 거래. 그게 뭐야? 30분만은 휴식을 주는 거예요. 또는요, so to catch up on those other pastime 이렇게 했어요. 어? 자, 우리 다른 pastime 무슨 뜻이냐면 저거나 소일거리. 여러분 여기서 이 소일거리가 다른 소일거리에 대해서 따라잡을 수 있는 그 휴식을 준다면은요. 너는요 어떻게 그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거래.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이 break times는요 첫 번째에서 잡았던 뭘까요? 첫 번째 문장이 연화시킵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왔던 게 잠깐만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 있죠? 나는 소리 걸긴 하는 거 여러분들 얘네들이 여기 나와 있는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야. 너가 공부에 집중하시고요. 집중하시고요. 그리고 허용한 일이 자신한테 30분간의 휴식 주면서 쉬는 거야. 쉬면서 너가 이렇게 하는 걸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너는 공부를 더 잘할 거야. 그럼 결론은 뭐예요? 공부할 때는 공부만 집중을 하시고 쉴 때는 쉬어라라는 게 일자의 주장이겠죠? 맞지? 따라서 얘들아 정답 몇 번을 반짝반짝거리니? 네, 그래서 1번 정답. 알았니? 알았어. 자, 좋습니다. 자, 얘들 다시 한번 시간 30초 줄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준비, 시작! 지금 30초 시간 주면서 내가 해서는 안 되는 녀석 있죠? 그거 미술치세요. 그거 여러분 약점입니다. 약점이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답 제목에서 다시 한번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자, 문자 내려봅시다. 자, 5번. 자, 필자가 주장하는 것은 가장 적절한 것을 이렇게 나는데 자, 같이 한번 우리 생각하면서 봅시다. 자, according to professor, 자, 우리 Jack Pauline Olds라는 사람이 나와 있네요. 자, 누구에 따르면은요, 너무 더 귀찮다라고 하면서 해야 돼. 자, 우리 전문가가 나왔네, 얘들아. 우리 professor 하면 여러분 교수입니다. 교수예요. 어디죠? 자, 전문가에 따르면요, there is one sure way. 자, 뭐가 있대요?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이 있대요. 뭐 하는 데 있어서 for learning patience to make a friend 이렇게 했어. 어? 자, 여러분 우리가 다 배웠는데 for 플러스 목적격이네요. 뭐야? 의미상이 뭐야? 투부정사 의미상이 뭐야? 알았어? 자, to make a friend 친구를 만드는 방식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것들이 있다라고 나와있어요. 어? 자, 하이픈 나와있네요. 하이픈 나와있는 스팀이 뭐라고 했어요? 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 뭐한다고? 설명. 네, 부연 설명. 그 확실한 방법이 뭔데? To join a group. 우리 한 그룹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그룹이요? That has a shared purpose. 같은 목적을 가진 그룹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여러분, 필자가 지금 얘기하는 게 첫 번째 전문가가 나왔어요. 전문가가 나오면 얘는 뭐의 확률이 높다? 주제일 확률이 높습니다. 주제일 확률이 높아요. 알았어. 얘의 권위를 빌어서, 빌려서 얘가 하고 싶은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됐니? 자, 그러면은, 그리고 여러분들, there is their line. 여러분들 이거 몇 형식이에요? 네, 맞습니다. There is their are. 다음에, 뒤에 명사가 나오면 얘가 주어다. 그래서 우리 항상 어법 문제에서도 얘랑 얘나 뭐하는 게 나오냐면 수일치가 나오고요. 수일치하는 문제가 나오고 해석은 무엇 무엇이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몇 형식? 1형식이에요. 1형식이면 이거 완전한 문장이에요? 아니에요? 완전한 문장이 아니야? 맞아요. 완전한 문장이에요. 이제 빨리 적어. 그래서 여기서 자 우리 전문가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전문가가 얘기하는 게
외로운 사람이 뭐 하는 방법이래요? 친구 만들기래요. 얘가 친구 만드는 방법. 어디에 들어가래요? 공동에. 자, 공동에 지금 목적을 가진 집단에 가입해라 라고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알았어? 아, 공동 목적이 들어가 있네. 공동의 목적으로 가는 곳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좀 있어 오세요. 자, 끊어볼게요. This, 이것이 maybe 아마도 difficult, 어렵대요. For people, 이 사람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대요. 어떤 사람이야? Who are learning? 자, 여러분들 AMI과 동사 다음에 보어가 나와 있네요. 이 후의 정체는 뭐죠? 배웠습니다. 후의 정체 뭐야? 구체, 주관대. 꾸며주실 수가 없죠. AMI야. 자,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한테 어려울 수가 있대요. 하지만 but 그러나 research shows that 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끝까지 못 들어가겠네요. 자, 아, 미안. 자, 우리 연구가 보여준 게 it can help 그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오케이? 자, 여러분은 어려운 사람한테 지금 이렇게 뭐 여기 공동에 이 집단 들어가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하지만 연구가 보여준 게 이게 도움이 된다고요. 알았지? 그러면 아, 이 집단 가입에 대해서 여러분 얘가 지금 뭐예요? 플러스적인 관점이다 라고 여러분 잡으시면 되겠죠. 따라올 수 있어? 자, 그게 플러스예요. 왜? 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게 지금 도와준다라고 플러스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용만 시키세요, 용만. 자, 응원해볼게요. Studies, 연구가요, reveals, 드러났네요. That 이하를 드러났는데 People who are engaged in service of to others. 그래서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야? Who are engaged in service to others?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지금 타인을 도와주는 서비스에 연관이 있는 사람은요. 자, such as volunteering 이렇게 해서 뭐와 같은 거예요? 자원봉사 같은 이런 사람들은요. Tend to be happier. 뭐 하는 경향이 있대요? 더 행복해 하는 경향이.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시로 또 얘기하고 있는 게 타인을 돕는 사람이다. 타인을 돕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더 행복하래요. 더 행복하래. 자, 플러스의 관점입니다. 똑같이. 더 행복하다. 아, 플러스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볼게요. Volunteers report. 그래서 자, 자원봉사자들이 자, report. 자, 뭔가 보고하고 얘기를 했대요. 자, 말하는 게 a sense of satisfaction. 만족감을 하는데요. 뭐 하는 써? And enriching their social network. Network and service of others.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사회적인 관계망을 enriching 하는 데 있어서요. 넓히는 데 있어서. 어디에서? In The service of others. 타인의 지금 서비스에 대해서 하면서 우리 타인, 그 사회적인 관계가 넓히는 데 있어 만족감을 얻는 데.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러네요. 자, 타인 봉사자인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자원봉사자였어. 자원봉사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자, 자원봉사자가 만족감을 얻는 거야. 왜 만족감을 얻어요? 사회적 관계망이 넓어졌잖아. 따라올 수 있니? 따라올 수 있어. 여러분 이거 도식감이다. 도식감 하나 더 같이 적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러분 EN 동그라미. EN이라는 이 첫 부사가 있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럼 리치가 무슨 뜻이야? 부자. 부자야? 아니. 아, 부자는 뜻이지만. 부유한. 아, 부유한이죠. 이행 그러면 여러분 얘가 무슨 뜻이냐면 to make it입니다. to make it이죠. 그러면 부유한이죠. 인리치 하면 여러분 해서 어떻게 하면 돼? 부유한. 부유하면 따라할 수 있어? 자, 여러분 얘가 그래서 short는 무슨 뜻이죠? 짧은이죠. short 가면 이행 붙이면요? 짧게 하면 돼. 짧게 하면 돼. 여러분, courage라고 하면 얘는 무슨 뜻이냐면 얘는요, 용기란 뜻이에요. 오케이? 너희 당장에 많이 왔는데, encourage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에요? 용기를 나게 하다, 격려하다. 이 뜻이에요. 알았어? 자, 오! 자, 다음 바로 괜찮아요? 다음 괜찮니? 자, volunteering helps to reduce loneliness in two ways. 그래서 자, 자원봉사가 도와준대요. 여러분 해석으로 밀어붙이지 아직은 어법으로 밀어붙이지 아니야. 자, 외로움을 두 가지 방식으로 줄이는 것을 이러니까 뭐야 목적어네요. 이러니까 목적어야 맞죠? 것을 지금 넣었는데. 자, 그럼 여기서 나와 있는 게 자원봉사가 지금 두 가지 이점이 있네요. 두 가지 이점으로 외로움을 줄여준다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맞죠? 아, 두 가지를 줄여주는구나. 다 저걸 따라올 수 있니? 따라올 수 있어. 좋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야? Who is lonely?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요,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my benefit. 자, 이익을 얻을 거래요. From helping others. 타인의 도움으로 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대요. 자, 그 다음에 also, 또한, they might benefit. 자, 얘는 어떻게 쓸 때 또 이득을 얻을 수 있대. From being involved. 포함이 되어지는 것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대요. In a volunteer program. 어디에서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대요. Where they receive support and help to build their own social network. 자, 여러분 왜 나와 있네요? 이거 공부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봐야지. 어떻게 해야 돼? 뭘까? 관계 무사니까 꿈을 어떻게 해? 얘들아 관계 상은 제가 무슨 절이라고 했죠? 형용사절. 그럼 얘는 누구 꿈을 줘요? 프로그램 꿈을 줍니다. 알았어? 배운 지식을 적용해야지 지금. 자, they receive support. 그래서 그들이 지원을 받고요 and help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자, 뭐 하는 거는 지금 도와줄 수 있어요. 자, 도와줄 수 있는 그 자원봉사 프로그램 안에 포함이 됨으로써 이득을 얻는데요. 오케이? 자, 구하기 위해서 to build their own social network. 그래서 자기네들의 소셜 네트워크, 사회적인 관계망을 만들기 위해서 도와주고 지지를요 받을 수 있는 이 프로그램에 포함이 돼서 이득을 얻을 수 있대. 됐어? 자, 그럼 다시 한번 외로움이 줄어드는데 왜? 첫 번째로 타인을 도우니까. 타인 도우니까. 두 번째로 결국에 이렇게 들어가서 뭐가 되는 거예요? 사회 관계망이 형성이 되니까요. 형성이 되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가 되는 거니까. 알았니? 알았어.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첫 번째 잡았던 게 외로운 친구,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 만들기 제일 좋은 게 공동의 목적 집단에 가입하라 그랬어요. 지금 목적과 하는 게 뭐야? 타인을 돕는 게 더 행복해진다 그랬어.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게 자원봉사에 대한 거였어요. 자원봉사에 대한 만족감이 있고 자원봉사하면 외로움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답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네요. 몇 번 정답이에요? 1번 정답이죠. 이해됐어?
자, 여기까지 했고 여러분께서 의도적으로 하려고 해야 돼요. 혹시 이거 아는 사람 여기서 being involved라고 나와있네. 얘 왜 요따구로 생겨본 거죠? 오, BPP 무슨 개념 들었어? 수동. 여러분 ING네요. From 품사거죠? 전치사네. 전치사는 내가 못 쓴다고 그랬어요. 동명사. ING는 지금 동명사 나와있죠. 맞죠? 동명사는 준동사야. 맞죠? 준동사는요? 시제와 태를 가지고 기억하니? 무슨 태 가지고 해? 수동태 가지고 해. 알았어? 그러니까 포함이 되어진 거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 자, 다시 한번 시간 30초입니다. 다시 한번 쭉 읽어보세요. 모르는 거 뱀뱀 치시고 준비 시작! 자, 다음에는 6번인가? 아, 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6번인데 지금 갑자기 먼저 생각하는 건데 오늘 한명 아까 전에 좀 상담한 아이가 있거든요. 얘기 좀 할게요. 아이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뭐가 되고 싶냐면 가수가 되고 싶은 애예요. 오케이? 가수가 되고 싶은데 저한테 와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저 가수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왜 하는지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일단 선생님도 충분히 이해 많은 이해가 됐어요. 솔직히 얘들아, 가수가 되려면요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내 목소리 재능이죠. 재능이야. 그래서 얘 입장에서 공부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였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논리적으로 얘기했어요. 일단은 냉철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가수로서 성공하는 게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떠오르는 가수들을 생각해봐. 머릿속에 몇 명이 누군가요? 100명 이내 아니야? 딱 떠오르는 가수들 100명 이내 아니야? 그러면 얘들아 확률적으로 계산해볼게. 우리나라에 5,800만 분의 100명이에요. 그럼 엄청나게 정도입니다. 알았죠? 지금도 쭈쭈러는 그런 잘 보이는데 얘들아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가수는 솔직히 인정했어요. 저 맞아요, 재능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는 뭐 연습하고 싶어. 근데 얘들아 정말 제가 물어봤는데 냉철하게 얘기해서 자기가 그 재능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이 필드에 얘가 나갔어. 나갔다 칠게요. 나갔는데 얘들아 이 재능, 가수의 재능을 갖고 있는 애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습니다. 적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해주냐면은 일단은 얘한테 공부라는 게 솔직히 야 공부 재밌냐 솔직히? 졸라 재밌어. 나도 졸라 재밌어 솔직히. 재미없는데요. 일단은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측면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요 태도에 관련된 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지식 때문에 그런 건데, 자, 일단 첫 번째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가수는 솔직히 재능이 있어야 되는 걸 인정합니다. 근데 이 재능 하나만 가지고 덤비면 안 되는 게, 얘들아, 냉철하게 이렇게 가수가 되면은 젊은 때만 인기 있잖아요. 맞죠?
젊을 때만 인기고 그 젊은 때가 지나면 어떡하죠? 젊을 때가 지나고 나면 이 가수랑 관련된 건 뭔가 해야 되잖아. 작곡이나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공부가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지 않는다. 실제로 지금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여러분들 우리 학원 학생입니다. 쇼미더머니 알아요? 정지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학원 학생이에요. 걔 어렸을 때부터 꿈이 뭐냐면 래퍼, 가수 쪽이 꿈이었어요. 근데 걔 미친 것처럼 보거든요. 걔 서울대 갔어요. 저기 농담하다가 좀 이따 집에 가실 때 여기 앞에 데스크 보세요. 데스크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거기에 서울대 갔고 레스캉의 아들 정준이 써있어요. 여기 있어요. 저 농담하는 게 지금 나가면서 보세요. 좀 이따가 있어. 어, 그분이 지금 우리 학원 다녔어요. 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러니까 얘는 솔직히 이거여서 공부를 나 안 해도 생각보다 물어봤어. 왜 했냐?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재능이 넘치는 애들이 너무 많다고. 나는 이거를 만약에 재능이 있어서 잠깐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못만하기 힘들 것 같다. 나는 그래서 이 내 재능이나 공부랑 결합시켜서 나는 오래 살 거다. 맞는 말이에요. 얘들아, 재능만 가지고 덤빌 수 있는 영역은요 진짜 짧게밖에 안 돼. 근데 이게 공부랑 결합되는 순간, 그래서 얘가 작사, 작곡하고 영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식적인 측면에 지금 얘가 이것 때문에 하는 거래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태도인데, 솔직히, 얘들아, 가수를 하면 얘가 노래거든요. 노래가 지금은 노래방 가고 부르는 게 제일 재밌지만, 뭘로 되는 거예요? 일로 되는 겁니다. 일이 되면 여러분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집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물어볼게요. 여러분 공부 졸라 재밌거든요. 제가 지각하지 마라, 공부할 때 숙제 잘해라, 숙제 안 되면 다 나와서 해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 제가 여태까지 가르치면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 만났어? 맞죠? 걔네도 봤는데 여기 이 습관 내에서 지금 지각 안 하는데도 지각 안 하고 숙제 잘하는 친구들 있죠. 걔네들은 사회 나가서도 그런 확률이 매우 높아요. 사람은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제대로 안 돼. 사회 나가서 똑같이 할, 이렇게 지금 그대로 할 확률이 높아. 계속 지각하면 계속 지각하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태도적인 측면인데,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주고 계속 강요를 하고 지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생쇼를 하는 겁니다. 삶의 태도가 돼 있어야 돼요. 알았죠? 갑자기 하다가 아까 전에 공부 관련된 게 나와가지고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지금 제대로 해놓고 지금 습관 제대로 잡아요. 하나님, 알았어. 자, 갑자기 꼰대가 나왔는데, 자, 원래 오늘 7번까지 하려고 했거든요. 갑자기 꼰대 얘기해가지고 지금 6번까지 밖에 안 돼요. 개이득이 됐네요. 어, 해줄까? 자, 6번부터 빨리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6번. 자, 필자가 주장하는 것을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you can buy conditions for happiness. 이렇게 했어. 자, 너는 지금 뭘 쓸 수 있대요? 자, 빨리빨리 표시하면 따라하시나? 조건을 쓸 수 있대. 뭐에 대한 조건을 쓸 수 있어? For happiness. 행복에 대한 조건을 쓸 수 있대요. 자, 표시해 주시고요. But, 그러나, you can buy. 너 살 수 없대요. Happiness. 행복을 쓸 수 있대요. 자, 그럼 첫 번째 나와 있는 거예요. 잡고 이름이라고 했어요, 얘들아. 자, 너는요, 지금 뭘 쓸 수 있대? 행복에 대한 조건은 뭐가 가능하나? 구매 가능하네요. 구매는 가능하네. 하지만 행복을 구매할 수 있어 없어? 행복을 구매는 못한다 라고 적어주세요. 행복에 대한 조건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을 자체를 구매를 못해요. 됐니? 자, 꼬인들러. 자, it is like playing tennis. 자, 그거는 지금 뭐와 같대요? 테니스 경기랑 같대요. 그럼 얘는 지금 비유하는 거겠네요. 연관시켜야 돼, 연관시켜야 돼. 자, 이거랑 비슷한 게 지금 테니스 경기라고 나와 있는 거 지금. 테니스 경기랑 비슷하네, 비슷하네요. You can buy the joy of playing tennis at a store. 이렇게 했어. 당신은 뭘 못 산대요? 테니스 경기에 대한 즐거움을 가게에서 못 산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럼 테니스 경기에 대한 즐거움을 구매 못하는 거네요? 그러면 내가 1번이라고 2번이라 할게요. 그럼 테니스 경기의 즐거움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야? 그렇지, 2번이죠. 자,
경기 즐거움이야. 경기 즐거움을 구매 지금 못한다는 말 있어. 맞죠? 구매 못하잖아. 하지만 you can buy the ball and the rocket. 너는 지금 뭘 살 수 있대? 공과 라켓을 살 수 있대요. 여러분 그러면 공이랑 라켓은 살 수 있는 거네. 저건 1번이야 2번이야? 1번 그렇죠. 공이랑 라켓. 아 이게 조건이잖아 지금. 따를 수 있어. 조건이잖아. 테니스 지금 조건이잖아. 자, but 그러면 you can't buy the joy of playing. 게임에 대한 즐거움을 살 수 없어? 못 산다. 잡히니? 비유하고 있는 거야? 계속 잡혔어. 좋아. To experience the joy of tennis. 자, 뭐 하기 위해서? 테니스의 즐거움을 경험하기 위해서요. You have to learn. 너는 뭐 해야 되는데? 배워야 된대요. To train yourself to play. 이렇게 해서 네 자신을요. 경기하는, 훈련하는 걸 배워야 한다는 거 해서 자, 목적으로 지어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은 얘가 지금 어떻게 됐네? 자, 즐거움을 경험하려면 이 즐거움을 경험하려면 넌 지금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어. 아 그러면 즐거움 살 수 없는 게 아니라 즐거움 내가 만들어가 하는구나 이렇게 잘못 얘기했죠? 따라올 수 있어. 무슨 얘기 좀 했니? 좋아요. 1분 남았네. 얘들아 다 오늘 좀 잔소리 좀 많이 해가지고 좀 많이 못 나왔는데 다음 시간부터 할게요. 다음 시간에 좀 빠르게 나갈 겁니다. 얘들 알았어. 자, 아까 전에 보니까 저 좀 써주세요. 숙제야 못 하시는